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Talk in Korean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다닐 테고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가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하는 일,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 우리 시간의 순서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즉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각 시간마다 무슨 일을 주로 하는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국어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만약 여러분이 7시에 일어난다면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침 일어나다.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세수를 하나요? 세수하다는 얼굴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일어난 후에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수를 하면서 이도 닦죠. 저는 세수하고 이를 닦아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세수하고 이를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러면 아침을 먹어야겠죠? 여기에서 아침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아침을 먹어요? 8시? 그렇다면 저는 8시에 아침을 먹어요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만약 여러분이 보통 아침을 안 먹는다면 저는 보통 아침을 건너뛰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저는 8시에 아침을 먹어요. 저는 보통 아침을 건너뛰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표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어나다, 세수하다, 이를 닦다, 아침을 먹다, 아침을 건너뛰다.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우리는 보통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출근을 해요. 출근은 회사에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요. 회사에서 일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이 만약 학생이라면 등교를 하겠죠? 등교란 학교에 가는 것을 말해요. 자, 기억하세요. 회사원은 회사에 출근해요. 그리고 학생은 학교에 등교해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출근하다, 등교하다, 일하다, 공부하다. 오전 일과가 끝나면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회사원이라면 보통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겠죠? 저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어요. 여기서 동료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일컬어요. 학생이라면 학생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먹는 점심 메뉴는 뭐예요? 점심은 식당에서 먹어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가요? 여러분이 주로 샌드위치를 먹는다면, 저는 점심으로 주로 샌드위치를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식당에서 사 먹는다면, 저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 먹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도시락은 뭐예요?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릇에 담아온 음식을 말해요. 점심을 먹다, 동료, 학생 식당, 도시락. 점심 식사 후에는 다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오후 시간에 가끔 회의도 해요. 회의하다. 저는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어요. 고객이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오후 시간도 정신없이 지나가겠네요. 회사 업무가 많아 오후 시간에도 아주 바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오후 수업을 듣거나 도서관에 갈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후에도 수업이 2개 있어요. 오후에도 수업이 있어서 수업을 들어야 해요. 오후에는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요. 과제가 많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회의하다. 고객이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다. 보고서를 작성하다. 오후 수업을 듣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회사나 학교에서 일과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저녁을 먹는다면,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혼자 저녁을 먹어요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뭐 해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보통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녁 8시에 TV를 봐요. 또는 저는 저녁을 먹고 나서 책을 읽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쉬어요. 음악을 들어요. 인터넷을 해요. 게임을 해요. 등 여러분이 저녁 식사 후에 주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다. 가족. TV를 보다. 책을 읽다. 소파에 누워서 쉬다. 음악을 듣다. 인터넷을 하다. 게임을 하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잠자리에 들다는 잠을 자러 가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게 저는 밤 11시에 자요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주중에는 일찍 자고 주말에는 늦게 잠자리에 들 것 같은데 맞나요? 저도 보통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루 일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사용해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댓글로도 같이 이야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